어제 1박 2일 동안 우리 윤석열 후보와 함께 부산 경남 울산을 쭉 다니면서 흐르는 그 민심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. 여전히 국민들은, 시민들은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열망이 매우 뜨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.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, 특히 우리 권영세 총괄선대위원장께서, 본부장께서 정말 리더십을 잘 발휘하셔서 잘해오고 있습니다. 이것을 우리가 한 치의 그 흐트름 없이 더욱 낮은 자세로, 겸허한 자세로 우리 국민의 열망을, 정권 교체라는 열망을 우리 윤석열 후보와 함께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정책 본부에서 좋은 정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그 호평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. 예, 이럴수록 우리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 열정, 그 열망을 꼭 담아내는 그런 선대본이 되고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면은 꼭 정권 교체라는 국민들의 그 마음을 담아낼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